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베트남 래퍼의 안판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6월 15일날 업로드가 된 비디오인데 제목이 보비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좀 흥미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드릴 같은데 드릴도 약간 그냥 드릴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재즈한 느낌의 드릴 같은데 왜 제가 재즈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말 그대로 이 멜로디 자체에서 약간 재즈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악으로 풀어진다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좀 흥미롭고 뭔가 이 래퍼의 플로우나 느낌들이 평소와는 다른 느낌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에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안판에 모비 프리스타일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첫 느낌 봐요. 재즈하죠, 재즈. 안녕. 뭔가 편집 같은 느낌도 러한 느낌이 있잖아. 뭔가 그런 거 있죠. 로지의 뮤직비디오 보는 것처럼 좀 뭔가 라이프스타일도 약간 보여주면서 약간 익살스럽게 자연스럽게 찍는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런 느낌. 예. 푸싱 피. 되게 길거리에서 재밌게 잘 논다 자기들끼리. 되게 뭔가 플로우를 되게 시크하게 내뱉네. 이런 뭔가 재즈한 느낌에 맞춰서. 그리고 제목에 프리스타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랩에 있어서도 즉석에서 진짜 퓨어 프리스타일로 녹음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뒤에 P라고 붙여져 있는 거 봐. 아, 나 영상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해. 자기들끼리 막 길거리에서 그냥 뭐 재밌게 노는 거 있잖아. 예, 그냥 그거 자연스럽게 찍고. 패션들도 되게 개성 있고 소신 있게 잘 입었어요. 이런 느낌 나 되게 좋아해. 뭔가 비트 자체에서 느껴지는 신선함도 있고 게다가 제가 이렇게 랩벌스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가사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뭔가 중간중간마다 벌스에 여백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래퍼가 퓨어 프리스타일로 녹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냥 즉석에서 그냥 자기가 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오늘 한번 곡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냥 저는 이 녹음한 음악과 영상 자체에서 오는 느낌이 되게 날것의 느낌인데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베트남의 길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래퍼랑 크루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고 뛰어노는 모습들이 있잖아. 그냥 이런 것들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제가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바라는 그런 느낌이었어. 자연스럽게 어떤 서브컬처의 느낌을 보여주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뭐 그냥 평상시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 거지 그냥 카메라로. 음악 자체에서 가져다주는 신선함. 뭔가 재즈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드럼 리듬은 또 들어보면은 드릴에 가깝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